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화덕 하나 하차해주면 되는데 화덕이 키가 좀 높으네요. 그리고 바닥이 좋지가 않아갖고 화물차를 세워놓고 지게차 작업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네요. 그리고 또 일로 통과해야 되는데 이곳 천장이 상당히 낮죠. 일단 화물차 여기까지 들어오면 더 좋은데 들어오질 못하네요. 천상저 밖에서 떠서 들고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은 지게발 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 땅이 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갖고 발을 못 풉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그냥 간단하다 그랬는데 또 간단하지가 않게 돼버렸네요. 지금 저기 화물차 사장님 서 계신 곳에 차를 대면은 짐이 도로 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어 갖고 발을 풀게 되면은 넘어갈 확률도 있어요. 일단 인도 쪽으로 한번 차를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이 화덕에 대한 지식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 화덕에 대한 지식이 없고 저 화물차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이거 물건 받으시는 분도 여자분들만 계신데 이 화덕을 어디에 떠야 될지 모르고 계세요. 이거 화덕 보통 납품할 때 보면은 그 제작하신 곳에서 납품하잖아요. 그럴 때는 화물차를 어디다 대고 지게차를 어디 떠야 된다는 걸 정확히 가르쳐 주셔요. 그럼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죠. 근데 이거는 서로 아무도 이 화덕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화덕이 엄청 크거든요. 사람 키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게 가분수일 수도 있고 또 지게발 뜰 만한 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세워놓고 발을 풀렀을 때 이 화덕이 저 뒤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무게중심 우린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짐이에요. 간단하지만 까다로워진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거 딸랑 화덕 하나지만 이 위험부담은 배로 늘어나는 거죠. 이걸 화덕을 제작한 사람 같으면 이 화덕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겠죠. 어디다 지게발을 넣고 뜨면 안전하다는 거를. 근데 지금 우리는 서로 모르고 있어요.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지식에 의해서 이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도로 상태가 현재 상태 보면은 저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발을 풀렀을 때 이 기계가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여기서 작업하면 딱 좋은데 이 화물차 자리가 안 좋죠.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내놓고 인도 위에다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거기도 별로 안 좋아갖고 차라리 차도에 놓고 제가 약간 비탈진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뭐 간단히 떠도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뭐 쉬운 일이겠지. 이까지 하나 뜨는 거 별거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복잡한 문제예요. 요거는 정말로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벽돌 팔레트는 넘어가 봤자 다시 쌓으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넘어가면은 기계가 파손되면은 일이 엄청 커지게 되죠. 이런 거는 달랑 하나니까 더 신중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철저히 해갖고 지게발로 떠야 됩니다. 일단 밥 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평한 곳에 차를 정차시켰기 때문에요. 이런 화덕 같은 게 그냥 투박한 새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정밀한 기계입니다. 지금 발을 풀고 화물차 문을 땄는데 발 넣을 곳이 양 사이드에 디귿자 형광, 우리 잔넬이라고 부르죠. 그 폭이 좁은 거기 때문에 이 지게발이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단 수평 맞추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땅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평 잘 맞춰면서 들어가야 되고 또 폭도 너무 좁게 뜨면은 저쪽 지게발 앞에 쪽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잔넬이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저 바깥에 앞에 쪽에는 이 떠지지가 않게 되죠. 이게 그
하부 가운데 쪽에는 뭔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세부치가 돼 있어 갖고 지게발을 넣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불완전하게 작업이 돼 갖고 이거는 사이드를 뜰 수밖에 없겠네. 현재 상태에서는 제 지식으로는요. 요거 일단 내려가서 발이 잘 들어가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예상했던 대로 저 앞에 쪽에는 발이 벌어져 있네요. 그래서 전혀 걸리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요거 상차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화물차 사장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가운데를 떴다 그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가운데 뜰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걸 정확히 인폼을 줘야 되는데 인폼 없이 지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깝깝해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갖고 지게차에서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떠서는 뭐 안 되겠죠. 지게발을 다시 수정해서 약간 벌려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몇 번 물어보는데 저 뒤에서 대답을 해주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제가 또 내려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게 최고입니다. 또 다시 한번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다시 한번 내려가 봐요. 내려가 보니까 역시나 발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양쪽 발에 약 한 1.5cm 정도밖에 안 걸려 있네요. 결국에는 제가 조금 더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구사리를 사용합니다. 다리에 1.5cm씩 걸려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길이 이렇게 아무리 평평한 곳이라도 조금만 덜컹거리면은 지게빠리에서 기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고 지게빠리에서 혹시 떨어지더라도 기계가 충격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떨어지지 않게 밑에 쪽으로 하부 쪽으로 해갖고 지게빨과 지게빨 구멍에 연결해서 구사리를 걸어줍니다. 일단 최대한의 그 안전조치 취하는데 그 뭐 넘어지려면 뭐 또 답은 없는 거죠. 일단 조금 살살 들어보니까 완벽하게 떠지긴 했는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고 뭐 저 함차사님도 모릅니다. 여기 하주분도 모르고 요거 기계 제작하신 분은 아시겠죠? 어딜 떠야지 지게차가 가장 안전하게 뜰 수 있다는 거를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걸 들고 저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 천정이 또 상당히 낮아요. 이 기계를 거의 바닥에 끌다시피 들어가야 돼요. 일단 지게차의 기본 중에 하나가 가장 최단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가장 낮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할 때는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장비 같은 게 지게발에서 떨어지더라도 큰 충격이 없도록 진짜 바로 땅에 닿을 수 있도록 그 정도 낮게 지나가야 돼. 이런 경우는요. 근데 오늘의 경우 첫 번째 최단거리는 아니에요. 이 천정이 얕아갖고 화물차에 실은 차로 이게 진입을 못해요. 주차장 안으로.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자리에서 하차해갖고 운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저로 낮게 지금 뜨긴 떴어요. 왜냐면 위에 천정이 있기 때문에 높이 들 수가 없어요. 거의 바닥에도 닿을 듯 말 듯 천정에도 닿을 듯 말 듯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 들어가는 중간에 승용차 하나 주차돼 있었는데 뭐 키도 없고 연락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이 화덕이 뭐 문을 여는 손잡이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혼자 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럴 때는 그곳에 계신 그 화물차 사장님이나 또는 그 화주분에게 여자분이라도 그건 보실 수 있거든요. 화주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 닿는지 안 닿는지 좀 봐달라고요. 혼자서는 역부족이에요. 위도 봐야 되고 양옆에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야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사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요 폭이 옆에 승용차가 있어갖고 쉽지가 않아요. 높이도 약간 또 들어오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신중히 들어와야 돼요. 이게 참 간단한 짐인 줄 알았더니 되게 까다로운 짐이 돼버렸어요.
바로 이런 짐들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아슬아슬하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원하는 위치에 놔드리고 났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조금 들어오다가 저 승용차를 살짝 긁는다거나 또는 후진하다가 지게차로 뭐 다른 거 살짝 부딪힌다거나 또는 위에 천장에 살짝만 걸린다거나 하여튼 모든 것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 지게차 요금이 뭐고 없는 겁니다. 그냥 무사 지게차 요금만 안 드리고 안 받고 그냥 와도 다행이에요. 기계가 파손된다거나 옆에 있는 승용차가 파손된다거나 또는 뭐 실외기도 있고 기둥 같은 데 박을 수도 있고 꼭 모든 게 완벽해야 돼요. 그 하나만 실수해도 이 지게차 요금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료 봉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 뭐 자동차 수리비라든가 뭐 다른 기계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요런 거는 정말 신중히 하셔야 돼요. 물론 요 장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제작자분이나 아니면 그 도비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때는 또 틀려지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간단한 짐이 돼버리는데, 진짜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때는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고가 무섭고 책임감이 무서워서 요거 화덕 하나 달라 내리는 것 같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올 순 없잖아요. 하긴 하는데 항상 그 찝찝한 마음이라 그러나 거기 항상 있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항상 머릿속에 있고 등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요 사고라는 게 그냥 1cm만 잘못돼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위에 천정 부분도 그렇고 양옆에 뭐 기둥이나 또는 그 승용차나 또는 높이 올렸다 떨어졌을 때 1cm 차이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되게 정밀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도요. 물론 훨씬 정밀한 작업도 많지만 이런 것도 그냥 우습게 볼 작업은 아니란 얘기죠. 말 그대로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